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31절에서 37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물과 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예요. 할렐루야.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피예요. 우리 모든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면제시켜주신 생명의 피, 영생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냥 예표하는 내용들이죠.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금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저녁,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이 예배를 했던 안식일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양,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아직 죽지 않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날이었어요.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메시아이면 우리부터 한번 구원 좀 해봐. 구원 좀 시켜봐. 그렇게 비아냥거렸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강도는 저주받죠.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사람의 눈을 쪼아먹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이심을 믿었어요. 십자가 형태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 낙원이 아니면 음부로 빠지죠. 음부는 불신자의 영이 가는 곳이에요. 음부에 빠지는 인생들은 결국 영벌체가 돼서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 불타면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오직 한 가지,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 담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 존재로 지어진 작정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수록 창조주의 말씀대로 믿고 창조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속인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야. 인생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AI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생명 없는 존재가 생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해할 수 있나요? AI.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다리를 꺾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아니 하루 종일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진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있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몸 안에 물과 피가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죽은 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대요. 영원한 생명수, 영생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범신론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왜 예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인생들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롬 3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은 철학, 이념, 사상, 정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반문하죠. 안타깝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인생이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여기서 시편 34편 20절로 건너가 봅시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강도들은 죽지 않아 뼈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그 모든 뼈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죠.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정리한 시예요. 왕 중의 왕이 다윗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죠. 우리가 힘든 현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재생산 양육시켜야 주님께서 양떼들의 마음과 생각과 오장육부를 주장하셔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열정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에만 잡혀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죠.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세대가 됐죠.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알면서도 속습니다. 모든 절대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맞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런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너 얼만큼 언약화가 됐니? 너 얼만큼 현장화가 됐니?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그만큼 언약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어 있으면 시험들 일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듭니다. 누구요? 목사님 어디에요? 왜 안 나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렴.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난이 아시죠? 김난이 유명한 친구예요. 아버지 연결해 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어떻게 잘 소통하셨어요? 아버지께도 문자를 드렸어요. 집사님, 김난이 외로운 친구예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만날 수는 없겠죠.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집사님, 김난이도 김난이인데 부디 WEA와 교류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깊이 읽어보세요. 결국 배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비주의 충만한 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영지주의 충만한 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충만한 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누가 뭐래요? 나쁜 생각보다 좋은 생각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깨어있어라, 각성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몰아닥친다.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 듣기 싫어. 몰매받았어. 스테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결국에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도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을 한다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도사 새끼. 안수집사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 안수집사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변화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참 좁죠. 살아내야 할 현실도 어려운데 시험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접었다 폈다 하고, 알고 보면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왜 이렇게 절대 연장 영접 제자들이 재생산이 되지 못합니까? 어이코스, 왜 집을 뚫지 못합니까? 왜 공간을 뚫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열매가 얼마나 있나요? 지속적으로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뿌릴 수 있는 공간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집이 어떤 의미라고 해서 첫째, 성전!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둘째,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셋째, 살다, 머물다, 거하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사는! 그래서 그 언약 성지 속에서 구약시대에도 천막,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물 성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강림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문도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죠. 왜 성경에 언약의 흐름이 안 보여지시나요? 맞아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은 복잡하죠. 자본주의에 빠져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비교의 눈은 열려있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삐까뻔쩍하게 저런 집에서 살고 저런 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뭐지? 왜 비교가 안되겠어요? 그것도 시험거리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먹는데 가만히 있어도 수십억 수백억 놀고 먹는데 나는 뭐야? 그게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지?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어요? 50년대, 70년대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거의 비슷하게 다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사탄의 영이 역사해서 교회도 세속주의화가 된 겁니다. 헌신이 뭔지 몰라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진짜가 희귀한 세상이에요. 돈 왔다 나. 진짜가. 형 왔다 나. 나니한테 묻는 거 아니까 쉿. 진짜를 찾기 힘들어요 이 세대. 여러분 진짜가 돼야죠. 우리가 눈이 있어서 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험거리인지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수요 금요 이 메시지 증가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별똥별을 보셨나요? 별이라고 하는 이 행성 항성도 전부 다 끝이 있어요. 지구라고 끝이 없겠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오늘처럼 내일이 영원할 줄 알아요? 알고이 되셔야죠. 성경의 언약대로 믿으셔야죠.
정에 매이지 마세요. 언약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돌아옵니다.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어 하미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과 피로 세례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로마 군인이 그 장면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 역사를 증거한 이유가 뭐예요?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이 내용을 읽는 자들이 믿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온전히 생명과 헌신 속에서 먼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첫째 부활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들림받는다 휴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까지 승리해야죠. 여러분, 성경의 언약이 맛있게 들립니까? 맛있게 들리면 듣지만 마세요. 그 언약대로 놓고 기도하고 언약이 내 삶 속에 실천이, 실현이 되어지도록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이기셔야 돼. 나를 이겨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제발 이기세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나중이 됩니다. 총체적인 언약을 받은 것이 은혜인데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분명히 나중이 돼요. 먼저 될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성경의 언약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내야 해요.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어 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스가랴 스가랴 12장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예루살렘 거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들을 안 해. 기도들을 못 해.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죠. 계시의 영이 임하지. 이루어 주실 대상에 대한 절대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응답이 있겠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 창조로 믿는 사람들이 울부짖었죠. 울부짖었어요. 그 언약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일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너무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가 누구인지. 진짜가 돼야죠.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영접 운동이 펼쳐지도록 간구하세요.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가 또 있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기가 막힌 응답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영원한 것을 남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아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본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본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무한대한 영광과 사소와 성기에 돌리기 올라오는 예배를 설령이여 소발의 아버지의 인도한다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된 주님의 시간 순간마다 설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설령이여 소발의 아버지의 인도하세요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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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생명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은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영광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마다 설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이여 소발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방을 들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매월 세상을 사수하게 하며 믿음의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도록 성령의 불안이를 원산하여 주여라 열방받은 명예의 동안을 확실하여라 영원 못으로 너희를 시험해달하여 빌붓의 도전을 확실하여 주여라 확실하여 주여라 확실하여 주여라 아버지의 천만 천구천단 천만이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시고 언약을 체험하신 우리 역시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은 연약으로 마다 시험자들이 살아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험병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방암동이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중간에서 영사들이 기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이 도와주어 인생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어 인생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복되는 인생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동이 두려워진 인생도 되기를 전도하여 소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과 피해 원동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피해 원동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전주 제약의 신에게 해파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제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시험 대학들은 천만교회가 세우시게 하시옵시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 천만교회 운동이여 천만교회 운동이여 하나님의 시험 영세 운동이 일어나시도록 성령이여 총관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험 대학들이 모든 현장을 몸으로 전부하시도록 성령이여 총관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영광을 받으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WCCWEAE 모든 정리수 모든 해파된 아버지 시험 정리수 모든 세력 샤산과기 암명들을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으니 성령의 불안 이름을 샬라주여 지어라 우리 하나님의 시험 성령을 시험하게 하시고 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설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할 때 기도하오니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본능을 시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시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시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동을 시험하게 하시도록 성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가방암성이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동을 시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시험하는 아버지의 인생도 되시도록 성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무한대한 영광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이여 설령이여 설령이여 교회를 전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평안의 넘쳐나게 기도록 설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안의 넘쳐나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시도록 설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양당도 고장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시도록 설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악대 건너가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어대한 주님의 모든 현장에 수화되어 있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주여에게 도합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어 주여에게 도합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소환된 영광하여 주시어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세계 도와되어 기원하나이다 전도하되어 기원하나이다 전도하되어 기원하나이다 제자가 사바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예배 제자여 예배 제자 운동이 나게 주시옵시고 전도제 양도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선교제 양도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같이 바라마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이 불나버리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감동 숨겨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어마시는 성령의 성만의 아버지 엔소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메시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과 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김난이 모든 현장 속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해주시고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예수 평안 교회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슬기로운 처녀로 거룩한 신부로 이기는 자로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 심판의 때에 존귀한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올렸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쳐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참 성전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물과 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자들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